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저번에 찐 혼모노 비교 제가 가졌던 86 MX5 벨로스터 N 비교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재밌는 차량 비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차량이 바뀌었죠. 제가 M을 가져오고 그리고 KDM도 M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얘랑 나랑 이렇게 겹치냐. 취향적으로는 취향적으로. 우리 차량 취향이 거의 뭐 또이또이하니까 사실 친하면 닮는다고 이제는 뭐 완전 차까지 맨날 타는 게 닮아가니까 작년에 M을 가져오면서 이 M을 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N을 타면서 느꼈던 것들 M과 N 처음에 N 시작했을 때는 아 이게 뭐야 M의 짝퉁 아니야 이랬는데 또 N을 타보다 보니까 아 이 차가 무시할 수 없는 차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또 M을 타보다 보니까 그렇게 막 M이라는 차에 대한 명성을 들었던 거에 비해서 좀 실망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M이다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M과 N 이 차량을 비교하게 된 거는 바로 요즘 중고차값 시세에 있습니다. 이 F바디 M들 M2, M3, M4가 나온 지 길게는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이 차들의 중고차값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M2, M3, M4 중고차값이나 그리고 이 벨로스터 N, 아반떼 N의 신차값이랑 타이가 되는 상황이 왔어. 그치, 얼추 타이. 얼추 타이가 됐지. 네, 그래서 타이. 보면은 이게 이 두 차를 비교하는 게 맞나 싶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M과 N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차를 타는 게 맞냐, 어떤 차를 타는 게 더 좋냐 이거를 물어보시면 너무 많아졌어. 요즘에 이제 두 대 차량이 비슷한 가격이다 보니까 형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가게에 와서 그렇고 어느 차를 구매하는 게 더 좋은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항상 물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이 있다면은 어떤 차를 사야 되냐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냥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말고 이제 내가 서킷을 조시고 타겠다 이런 찐 차쟁이로 가려는 분들에게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차량이 자 그래서 벨로스터 N, 아반떼 N, DCT 기준에 옵션 어느 정도 넣으면은 3700에서 3800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외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 카본 파츠 좀 넣으면은 4000이 되고 그리고 M2, M3, M4, F바디 기준입니다. M2, M3, M4 중고차가 4,000에서 4,500이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걸 사요. 4,000, 4,500.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지. 그래서 지금 이 두 차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봤고 답변해드리면서 이 막 좀 피곤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영상 한 방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벨로스터 N이고 그리고 M2인데 이거는 뭐 벨로스터 N 뿐만 아니라 N이라는 브랜드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고 그리고 M2라지만 M2, M3, M4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뭐 저희 팀에서 뭐 아반떼 N도 있고 그리고 M2 말고 M3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M이라는 브랜드와 N이라는 브랜드의 비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M2랑 벨로스터 N의 비교가 아니라 두 고성능 브랜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를 재밌게 탈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차가 본인 성향에 맞을 수 있나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에 탔습니다. 지금 탄 M2는 KDM의 M2. 사실 이런 리뷰들이 잘 없었어. 차량의 리뷰를 하면은 잠깐 타시는 분들 아니면은 리뷰차를 제공받아서 하는 분들 저랑 이 친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M과 N을 동시에 소유하고 동시에 서킷을 타고 그리고 뭐 심지어 경기까지 그리고 그립만 타는 게 아니라 와인딩과 드리프트까지 다 하는 그런 찐들의 리뷰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뭐 단순히 뭐 그냥 이 차를 타겠다 그런 거보다는 진짜 스포츠 드라이빙 정말로 서킷을 열심히 타겠다 그런 분들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네, 홈머너립입니다. 홈머너. 제가 뭐처럼 장단점? 뭐 장점 먼저 따져보죠. 장점. 장점 먼저. 지금 M2 그리고 M2뿐만 아니라 M3, M4. 네, 저희가 열심히 타봤기 때문에 M2만 소유하고 있지만 M3, M4도 많이 타봤어요. 그래서 지금 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그래서 M이라는 브랜드 어떻게 생각해? M이라는 브랜드. 자, 일단 솔직히 남자들이라면은 이제 M이라는 브랜드 차 소유한다 해서 일단 당연히 두근거리지. 그지. 뭔가 이렇게 BMW라는 브랜드 자체도 뭔가 좀 더 남성적이고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그런 그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 스포티한 이미지가 세지. 좋게 말하면 스포티한 이미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 아, 그건 일단 제쳐두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M이라는 차는 그 스포티한 이미지 그리고 이 좋은 운동성을 더 한 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나온 차니까 브랜드. 그러면서 가격이 아주 접근하기 힘든 가격은 아니야. 물론 저렴한 차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다고 막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처럼 아 저거는 내가 평생 이래도 못 사겠다 그 정도까지 너무 멀리 있는 차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M이라는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진짜 딱 적당한 가격에 이런 고성능의 후륜차를 타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는 M2를 왜 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M2를 살 때 M2라는 차를 잘 모르고 샀어요. 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떤 엔진 옵션이 있는지, 어떤 엔진이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샀어요. 그냥 M2 M이니까. M이니까 샀고 가격이 맞고 M이니까 샀는데 근데 가져와서 타다 보니까 매력이 이제 되게 좋아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게 타고 있는 중인데 그 매력은 뭔데? 전기형 M2 일단 굉장히 파워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리고 뭐 터보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말 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제가 편한 그 정도라서 정말 마음껏 조지고 탈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차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밸런스와 그 출력과 그 매칭이 너무 이쁘게 이루어져서 저는 일단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랑 KDM이랑 둘 다 보면은 출력차는 남의 차를 많이 타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이 가지고 있던 그 베이스는 86이잖아. 그래서 경량에 좀 출력이 낮은 차를 타다가 이 M을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그치. 열렸지. 지금 M2, M3, M4 다 아마 지금 4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으시면은 다 사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좀 괜찮은 밸런스 좀 전반적으로 빠릿빠릿하고 괜찮은 밸런스 근데 컨트롤하기 쉬운 느낌을 찾으려면은 M2가 괜찮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그런 차에 빠다를 생각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M3라든지 M4라든지 그런 S5 엔진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좀 논외긴 한데 내가 여유자금이 정말 많다 그러면은 뭐 이 4천만 원대 사정권을 넘어서는 건데 M2 컴페티션이나 M2 CS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거는 이 4천만 원의 가용자금을 가지고 근데 사실 4천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M3는 안 돼. 아 M3? M3 연식이 연식이 좀 많이 돼야 돼. 15년이어도 아니야. 15년이어도 5천이야. 4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뭐 거기서 천 정도 더 또. 아이 그러다가 그리 바뀐다고 똑똑똑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뭐 4천에서 5천 정도 사이면은 그 정도. 너라면은 너는 뭐 M2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M2, 3, 4 중에서 뭐가 나을 것 같아? 형이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빠따를 좀 원하고. 좀 스타일을 좀 원한다면은 사실 M4를 선택을 했고 M4? M4도 그렇고 M2도 그렇고 그 2도 쿠페인 거 치고는 뒷자리가 결코 좁지 않아. 아 그지 그지. 예, 결코 좁지 않기 때문에 한 30대 혹은 40대까지도 만약에 싱글이시라면은 문제 없을지 않을까. 그지. 나도 M4를 타면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뒷자리가 생각보다 이거 분명히 쿠페인데 뒷자리 생각보다 넓어요. 진짜 생각보다 넓고 트렁크 공간도 꽤 커. M2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제가 골프를 치는데 제가 골프 가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M2 트렁크를 보면서 되게 의심했어요. 되게 의심했는데 내가 불과 얼마 전에 한번 넣어봤더니 잘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 잘 들어가지. 근데 딱 타이트하게 한 개 들어가요.
한 개. 정말 1인 라이프 스타일을 맞춘 차. 근데 뭐 시트 폴딩 하고 다니면은 짐 싣거나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사람 뒷자리에 태우는 거 정도는 충분히 M2로도 전혀 문제 없죠. 가능하더라고. 물론 M4는 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고, 그리고 M3가 비싼 이유가 여기 있어. 그런 이런 스포츠성을 다 갖추는데 포도라는 게 오히려 M3의 중고가를 방어해 주는 게 포도라는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돈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뭐 이런저런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 때문에 차량을 여러 대 놓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M3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대로 뒤에 그냥 가정용 차. 가정용 차라고 하기 조금 작지만 가정용 차도 쓸 수 있고 왜냐 정말 쓸 수는 있다. 쓸 수 있어. 쓸 수는 있다. 단일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뭐 M3는 중고차 값이 넓은데 뭐 그렇습니다. 예, M이라는 브랜드는 실용성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재미있는 차임에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나가는 빠따감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후륜이다 보니까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뭐 드리프트면 드리프트 할 수 있고 다 가능하고. 자, 벨로스터 N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M2에 탔지만 M2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듯이 벨로스터 N도 벨로스터 N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벨로스터 N, 아반떼 N, 그리고 코나 N, N이라는 전반적인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이 N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그러고 너랑 나랑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 이미.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좀 축약을 하자면은 진짜 이 가격에 순정에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순정으로 타도 이런 랩타임을 낼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차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차들, 스포츠 드라이빙을 많이 하는 차들, 서킷에 가면 보이는 차들, 뭐 MX5, 86, 그리고 M, 아니면은 뭐 기타 JDM들이랑 그리고 독일 차들 보면은 걔네들 중에 진짜로 이거는 그냥 생순정으로도 탈만하다라고 느낀 차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정말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서킷에 타려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달리 서킷을 타려면은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좀 이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제적으로 이제 차가 서킷 주행을 버틸 수 있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서킷 달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렛 말고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출고된 조건이 이제 일반 도로 주행 및 가혹 조건이라 해도 잠깐의 가혹 조건 혹은 뭐 추운 날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서킷을 주행한다에 있어서는 아주 장기간 쏘는 그런 이제 가혹 조건이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도 진짜, 그렇고 진짜 가혹 조건이지. 뭐 냉각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해줘야 될 게 항상 많죠. 항상 많은데 정말 벨로스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보완해놨죠. 딱 한 가지만 빼고 뭐 패드. 패드. 근데 뭐 패드도 아반떼엔에 와서는, 저번에 제가 아반떼엔과 벨로스터엔 비교 영상 제가 바로 바꿔 타보면서 찍었을 때, 그때 제 벨로스터엔은 전기차라 가지고 뭐 다른 건 다 순정이지만 패드만큼은 경기용 패드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아반떼엔은 순정 패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반떼엔에 오면서 패드도 바뀌고 그리고 로터 사이즈도 커졌다고 하더라고. 야, 이거 순정인데도 괜찮다. 괜찮았어? 괜찮다. 순정인데도 탈만하다. 물론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처럼 쏘는 게 아니라 그냥 2분 정도 페이스에 맞춰서 타실 분들이 타신다면은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벨로스터 N컵 경기차인데, 이 차 경기차라고 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달려 있고, 그리고 패드 정도 보강이 돼 있는 거지 완전 나머지는 다 규정상 순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정임에도 한여름에 레이스를 버텨. 그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그치. 별도의 이게 쿨러나 그런 걸 안 해주고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천만 원 얘기를 했지만 이 차는 진짜 4천만 원 끝. 뭐 조금 뭐 힐타이어 정도야.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튜닝이라고 보기도 소모품 어려워.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진짜로 정말 야, 4천만 원 가져와가지고 내 서킷 입문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런 면에서 이제 M의 단점을 살짝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서 M의 단점을 또 꺼내줘야지. 아, 어. M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은 M 같은 경우는 솔직히 M도 되게 잘 만든 차고 바로 과학 조건에서 바로 주행할 수 있는 차는 맞아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참 야, 하지만 이게, 브레이크. 이게 CS는 괜찮아. CS는 괜찮은데 문제는 걔네들은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그 4천만 원을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진짜로 얘네가 뭐 똑같은 M2 달고 나오고 똑같은 뭐 M3 달고 똑같은 M4 달고 나오는데 이 노멀이냐 뭐 LCI냐 컴페티션이냐 CS냐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했는데 저도 전에는 그냥 아니 뭐 M2면 M2고 M4면 M4고 M3면 M3지 뭐 그렇게까지 트림 차이가 있겠어 했는데 타보니까 아 이 가격 차이가 괜히 있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흔히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고 M들, 네, 중고 M들 그 트림을 보면은 얘네들은 바로 서킷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거시기하다. 어? 이렇게 남편 벌써 달라졌어. 아, 그 서스가 이게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차종인데 그 차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유저 매뉴얼 열어보면은 서킷이나 혹은 가혹 조건으로 주행할 때는 모델명 패드를 사용하고 이 모델명 엔진오일을 쓰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일상 주행할 때는 이 모델명 패드를 쓰고 이 모델명 엔진오일을 쓰라고 나와 있어. 무슨 차야 그게? 있어 콜벳이라고. 콜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형태로라도 합리성? 합리성? 그걸 좀 확보를 해줬으면은 뭐 그냥 불만 안겠는데 M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혹 주권에서 주행해도 되는 차처럼 나와 있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모델이든 가혹 주권에서 바로 주행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지. 어느 모델이든. 뭐 브레이크도 문제였고. 그리고 나는 저기 M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좀 굉장히 불만이었지. 그래서 이 베렌은 그래서 하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베렌의 가장 큰 장점 뭐 이게 버틴다뿐만 아니라 순정 서스펜션들이 굉장히 트랙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맞아. 일반적인 차들은 당연히 우리 같이 뭐 서킷만 타고 뭐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일단은 공도를 위해서 공도를 주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이거는 있어. 그 M 하체는 순정 타이어 수준에서는 순정 하체가 트랙에서 나쁘지 않아. 고그립을 쓰는 순간 바로 무너져. 그지. 그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차를 사자마자 바로 받은 차를 바로 주행을 했을 때 괜찮냐 안 괜찮냐를 따졌을 때는 사실 괜찮은 거 맞아. 근데 또 지금 또 여기서 또 한마디 해줘야 될 거는 우리 또 4천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 그치. 또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그 트림의 M들을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어. 아, 그치. 그래서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 이 N이라는 브랜드들은 서스펜션 모드가 노멀, 스포츠, N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댐핑 조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 차를 N 모드로 타보고 야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땡땡하게 서스를 쓸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여기다가 하이그립 타이어 설포지 그 이상급의 타이어를 껴도 그러면은 댐핑을 올리면은 N 모드에 놓으면 오히려 그게 또 맞아떨어진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말했듯이 순정 출고 사양으로 나와 있는 타이어는 뭐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로 타고 아니면 내가 진짜로 고그립 타이어를 쓰겠다 그러면은 N 모드에 놓으면은 이게 또 해결이 되는데 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살 수 있는 트림에는 그 댐핑 조절이 되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가격대는 그냥 깡서스야. 깡서스이기 때문에 F 바디 초창기에 나왔던 M들 보면은 서스펜션이 튜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그치. 그 이유는 누가 타더라도 뭔가 이제 좀 그런 하체에 대한 목마름과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 거. 그 항상 거의 대부분이 서스가 바뀌어 있지. 물론 서스가 그 타이어에 맞는 그 그립 자체에 대한 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차량 전체에 대한 밸런스와 거동을 위해서 서스를 바꿔야 되는 필요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가끔씩 트랙데이 간다 근데 너무 돈을 쓰기 싫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전자제어식 댐핑 조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도 해결이 될 텐데 지금 4천만 원에 사오는 M들은 사오는 순간 서킷에 들어간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딱 들어간 순간 느끼실 거예요. 아, 서스를 해야겠다. 내가 가장 많이 느꼈지? 형은 순정 브레이크로는 아예 안 가봤나? 가봤잖아, 처음에. 순정 브레이크로 가봤어. 순정 브레이크로 가봐가지고 순정 브레이크로 연기 풀풀 나고 2랩 이상 못 돌아. 2랩 이상 못 돌지. 그래서 이거는 또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 또 브레이크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 브레이크의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에 무게잖아. 그치. 차량의 무게잖아. 그래서 그치. M2, M3, M4가 다 1600kg. 그치. 1600 그 정도 후반, 중반, 조금 중반. 초반 중반 정도고 네. 이 N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N, 벨로스터N 다 한 1400kg 그 전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200kg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결과의 차이를 내주더라고. 그래서 아, 후륜이다. 후륜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 차가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또 N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주고 싶은 게 이 1400kg 내외의 그 정도 무게에 200마력 후반대를 조합을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MX5나 뭐 86처럼 너무 가벼운 차를 타다가 이 베렌을 탔을 때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M2를 타다가 이 N을 탔을 때 베렌 아바텐을 탔을 때는 또 되게 경쾌하게 느껴져. 순간순간에 물론 당연히 저 차가 빠르긴 하지만 당연히 M들이 빠르긴 하지만 순간순간 악셀과 브레이킹을 했을 때 차가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는 N이 더 낫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낄 때 터보렉 자체도 N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N이랑 N5랑은 미미한 차이긴 한데 근데 N이랑 N이랑 S5는 조금 아, 좀 많이 커. 그러니까 S5 엔진들 M3, M4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생각보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터보렉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악셀을 밟아보면은 이게 악셀을 밟아서 이제 점진적인 이제 파셜 트로틀이라고 하죠. 파셜 트로틀로 RPM을 살짝 올려서 점점 가속을 더 끼끼끼끼끼끼 들어가면은 그 과정을 하는 중에 갑자기 터보렉이 터져서 갑자기 나의 노력이 모두 리어가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랩타이머에서 갑자기 이제 파란 불이 뜨다가 빨간 불로 전환이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SO 엔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당연히 SO 엔진이 빠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또 부정할 순 없고. 아, 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 이 벨로스터N, 아반떼N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들. 그리고 내가 작년에 경주를 나갔던 모델이 DCT고 그리고 M2, M3, M4 하면은 또 MDCT 또 유명하잖아. DCT에 대한 얘기를 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테일을 빼고 뭐 더 선호해? 씨 뭐 더 선호해? 나는 N. 그치 나도 N. 이거 되게 의외라고 느낄 사람들 많을 거야. 아니 M2, M3, M4를 타봤으면서 어떻게 현대의 DCT를 더 선호한다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100만 개에 띄우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M 하면은 DCT 이 MDCT에 대해서 이게 달리는 차 감성이다 느끼는 분들이 또 많잖아. 그치. 근데 오히려 저나 얘나 둘 다 MDCT보다는 NDCT 현대 8단 습식 DCT를 더 선호하지. 선호해요. 이게 네. 또 무슨 소리야? 쟤네들이 또 뭔 개소리를 하나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차를 처음 가져왔을 때 형 미션 어때? 제가 M2를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얘가 미션이 어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미션이 일상 주행 용도 그러니까 좀 차분한 운전, 점잖한 운전을 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 이 MDCT가 어떻게 보면 얘 자체의 그런 캐릭터성과 그런 특성을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애매하다. N과 M 둘 다 타보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DCT라는 거를 M 하나만 가지고 타봤으면은 아마 뭐 DCT는 원래 이런 거구나. DCT는 원래 이런 기분이구나. 그리고 예전에 그 현대에서 나왔던 건식 DCT 7단 DCT 7단 건식 DCT를 타보고 이걸 타봤으면은 M이 더 훌륭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7단 DCT를 이제 뭐 승용차들 뭐 K3나 아니면은 1.6 터보에 들어가는 SUV들 그런 차들 타보신 분들은 되게 다들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만 그냥 원래 특성이 그런데도 아 이거 미션 고장났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지. 있는데 덕덕거리니까 근데 이 차 M을 타보면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악셀을 멈췄다가 출발할 때도 뚝 하고 말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리고 변속을 할 때도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말 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M3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패밀리카로 쓰면은 운전자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싫어할 기분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 MDCT랑 그리고 현대의 8단습식 DCT랑 물론 그 개발 연도의 차이가 거의 10년의 텀? 그래? 그 정도까지나? F-body가 처음 나왔을 때랑 그리고 벨로스 NTC가 나왔을 때랑 거의 10년의 텀이 있다는 게 이 10년의 텀 물론 현대가 처음 개발한 8단습식 DCT긴 하지만 그래도 이 10년의 텀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무시할 수가 없다. MDCT의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저 8단의 장점은 뭐냐면요 토큰 같아 그냥 진행할 때 그 DCT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DCT 차를 탄다는 생각처럼 그렇게 울컥하는 말타는 그게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죠. 그 NDCT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고 있는 주행의 단수가 내가 마치 수동차를 몰고 있을 때 그 느낌이야. 그게 너무 신기해. 현대 8단습식 DCT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뭐 DCT는 이 정도로 내가 그냥 내 생각만큼 잘 맞춰주는구나. 기어 단수를 M2를 사왔는데 얘는 좀 멍청하더라고. 자 근데 이제 솔직히 그래도 그러니까 M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자면은 M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자면은 솔직히 그 DCT의 그 울컥거림과 그 약간 치는 맛 그것 때문에 사실 스포츠 감성이 꽤 있어. 그건 당연히 있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칭찬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당연히 패드를 딱딱딱 당겼을 때 빵빵빵 하는 이거 서킷을 이 느끼는 이 맛은 맞아. 진짜 와 그 감성은 이로 M이 최고야. 이로 말할 수 없어. 왜냐면은 벨로스터에는 반대로 땡기면은 변속도 뭐 빠른데 뭔가 이게 감흥이 없어. 감흥이 제도 그 때렸을 때린 느낌은 꽤 있어. 꽤 아, 있긴 하지. 근데 이게 뭔가 M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그거가. 뭔가 애매하다. 감성적으로 감성은 정말 M이 압도적인 승. 그런 스포츠적인 감성은 압도적인 승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변속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탈 때의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는 NDCT의 또 압도적인 승. 맞아. 정말로 이게 그건 정말 너무 갈려요. 너무 갈리는데 만약에 차를 딱 하나만 사실 분들 그러니까 뭐 N이나 아니면 M이나 딱 하나만 사실 분들은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불편해요. 이거를 뭐 무시하고 타실 분도 있는데 수동을 타왔던 제가 타기에도 뭔가 이게 좀 M은 좀 사실 또 불편한 게 있어. M이 M 미션이 가장 불편한 것은 오르막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다가 땅 때려버리잖아. 확 때려버려. 약간 무서워. 얘랑 저는 전반적인 완성도는 저쪽이 더 높다. 저쪽 손을 들어주고 싶다. 자 그래가지고 이 두 차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고 4천만 원 있어. 넌 뭐 살 거야? 차 한 대만 사야 돼. 후륜이라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리뷰했을 때는 내가 그 중에서 베렌을 사겠다. 이번에는 후륜이라서 차 갈 것 같아. M2. 아 M2? 나는 진짜 모르겠어. 벨로스터 N만 나왔을 때라면은 M을 생각했을 텐데 아반떼 N이 나오고 나니까 아반떼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그래도 M은 후륜이잖아요. 그래도 M은 후륜이잖아요. 그 말씀을 또 많이 하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많이 탔던 분들은 사실 이런 영상을 보시지도 않겠지. 이미 다 본인이 아니까 자기의 니즈를.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후륜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제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야 후륜 하시는 분 중에 진짜로 후륜은 후륜답게 타는 분들을
생각보다 못 봤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후륜을 후륜답게 타는 거를 꿈꾸면서 후륜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너로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M을 M답게 혹은 후륜이니까 후륜답게 운전할 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게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입문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이 차로 후륜을 후륜답게 타려고 내가 실력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 맞아.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 말했잖아요. 단순히 얘는 순정으로도 그대로 탈 수 있고 M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져야 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만져야지 하는 돈이 그것도 뭐 천 단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고출력이고 당연히 더 무겁기 때문에 얘 브레이크에 깨지는 돈, 얘 타이어에 깨지는 돈, 그리고 심지어 기름값까지 얘는 저는 기름값까지도 부담이 될 정도로 늘어났어요. M2를 가져오면서 M으로 실력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은 물론 자기가 정말로 여유가 있고 정말 돈이 많고 그러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 4천만 원대 중고차로 M을 가져오시면서 얘로 실력을 늘리겠다는 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드리프트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 드리프트 경험이라는 게 처음에 쌓기 위해서는 타이어 소진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어쩔 수 없이 타이어 소진도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고출력이라서 타이어가 많이 달잖아. 타이어가 많이 달지. 네. 하다가 젠쿱으로 깨먹으면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그치. 얘로 깨먹으면은 눈물 나지. 그치. 얘로 도랑 한번 빠지거나 얘로 드리프트 패독에서 가드레일을 한번 박았을 때 깨지는 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드라이빙 입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전륜 후륜을 상관하지 않고 진짜 내가 좀 편하게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부담이 덜 되게 그래야지 서킷에도 자주 가고 그래야지 실력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N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여유가 있다, 나는 총알이 많다, 그리고 사실 나는 얘보다 더 위급의 차를 살 수 있는데 그 차인 만큼을 내 실력을 올리는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는 분들한테면은 또 M이 굉장히 좋은 찰 수가 있죠. 만약에 불충분하다 그럼 86 가면 돼. 여기서 또 86이 나와버리네. 여기서 또 86이 좀 힘들다. 이 정도 금액은 좀 부담된다. 부담되는데 어쨌든 후륜을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86을 또 86이라는 선택지가 있죠. 근데 상판대기는 일단 M2가 나와. M2가 나와? 아, 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디자인은 그건 있어. 디자인을 본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사고 싶은 차 사는 거야. 그거는 그치. 정말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로망이나 짜세 혹은 그런 것들이 좀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생긴 거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M 사면은 그 소리는 안 듣죠. 오빠 차 아반떼야 소리는 안 듣지. 네, 그래서 지금 이 M과 N 단순히 M2가 아니라 M2, M3, M4를 아우르는 M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단순히 벨로스터 N이 아니라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N이라는 브랜드 M과 N 이 두 브랜드 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정말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가지고 실소유를 하면서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조지고 타면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딱 누구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뭐 단순히 그냥 전륜 후륜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그런 장단점들이 극명한 차기 때문에 M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더 그만큼의 고출력과 그리고 더 그만큼의 짜세와 그리고 BMW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성이 있고 N은 오빠 차 아반떼야? 뭐 그런 게 있지만 정말로 실용성도 더 내가 유지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놓고 편하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지비 그러면서 절대 순정 대 순정으로 비교했을 때 출고 상향대로 비교했을 때 랩타임의 차이가 또 그렇게 나지가 않을 거야. 그것도 놀라운 거죠 정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M 중고차냐 N 신차냐 이 가격대가 타이되어 있는 이 순간에 두 차량을 가지고 있는 KDM과 저가 얘기한 것들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더 혼란에 빠지셨을 수도 있겠죠.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잘 고민하셔가지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본인의 그런 주행 성향에 맞는 차량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둘 다 있으면 다 좋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썬더볼트 앞으로의 차량 리뷰 서킷 주행,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벨로스터 앵커 레이싱까지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